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기 상호하고 사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죠. 원평리 성산 원평리 보면 원평 꽃돈 숯불구이라는 식당입니다. 저희는 그 식당 고기도 팔지만 또 자연산 회도 같이 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직접 이제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여기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요청하면 색소폰도 불어주고 있는데 색소폰은 직접 배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불러드리는데 아직 뭐 좀 서툴지만 그냥 손님들 그냥 오시면 기분 좋게 그런 식으로 그냥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그 전주에서 오신 큰 스님들 모시고 와서 분위기에 맞게 또 노랫말 천수경도 이렇게 틀어주시던데 손님들 이렇게 취향에 먼저 손님 저 사장님께서 보고 그런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젊은 층 그다음에 또 스님들 오시면 또, 또 거기에 맞는 또 불교 저도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경이나 이런 걸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뭐 다양한 운세들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한데 그 관련돼서 뭐 또 더 소개할 만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첫째 그 돼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육지에서 시육철 기능사 시육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흑돼지는 100% 110% 흑돼지만 그렇게 고집하는 이렇게 되면 믿고 오셔도 아무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장 이 식당을 이렇게 보니까 식당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다양하고 이렇게 이제 제주 소라 껍질로 해서 하트도 그려져 있고 대저 이제 똥돼지, 흑돼지 이런 분위기들도 있고 한데요. 요거 이제 뭐 직접 이제 사장님께서 돼지 직접 잡아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흑돼지를 이제 요즘은 그 저 돼지는 직접 그 육가공이라는 그 햇섭 위생 때문에 그 어떤 한 거래처 돼지 농장 거래처로 직송해 가지고 거기서 요청하면은 흑돼지만 잡아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찾아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뭐 주소나 위치 아니면 또 참고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뭐 여기는 저 오시는 길은 저 성산 일출봉에서 온평리라는 자그마한 그 시골인데 여기를 내비에는 온평 어떤 숯불구이를 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개끄시 펜션이라고 개끄시라는 뜻은 바닷가 펜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끄시 펜션 치면은 저희 가게 위치가 딱 오실 수 있습니다. 아, 펜션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같이 뜹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한번 알려주시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해장성로 469번지입니다. 우리 또 참고로 또 우리 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요? 뭐 첫째는 믿음이겠죠. 맛을 떠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뭐 둔갑 안 하고 정직하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회 같은 경우는 제가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낚시로 잡은 고기 외에는 절대 상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 직접 잡은 고기입니까? 예, 오늘 드신 것도 직접 제가 낚은 고기입니다. 오늘은 그 뱅에돔이 되는데요. 네, 뱅에돔 맞습니다. 뱅에돔도 이제 고급 어종인데요. 네네네. 아, 직접 잡은 거라서 네. 저렴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잘 좀 소개도 해주시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제주 음식 치고는 아주 맛있고 담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하시는 운영 이 식당이 나날이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